이처럼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돼 있는데도 농가에는 해당 사실이 전혀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도는 검사 결과를 농가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물론 환경부 지침에 따라 해야 할 자체 수질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영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AI로 키우던 오리를 살처분했던 영암의 한 농가. 지금도 지하수를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용으로 쓸 수 없을 정도로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사실을 영암군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뭐 바꿔서 그러신 거 전혀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음식은 다 헹궈요. 그래서 씻고. 나주의 농가도 지하수 오염 사실을 네.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결과표를 줘요? 안 줘요. 해년마다 해가도 그런 거 없어요. 두 번마다 세 번마다 그러니까 홍수로 바꿨죠. 환경부 지하수 수질조사 결과는 지난달 8일 전남도에 통보됐고 전남도는 닷새 뒤 이를 전남 14개 시군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시군에서는 농가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전남도도 통보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우선 잠깐만요. 그걸 내가 안 해봤나? 못할 수도 있겠다. 전남도는 정부의 수질조사 지침마저 무시했습니다. 환경부 수질관리 지침에는 매몰디 1년까지는 분기마다, 3년까지는 반기마다 지하수 수질을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침은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3년간 살처분한 AI 매몰지 지하수 관정 조사를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시군에서 관련 부서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들이 매뉴얼 저렇게 뱉고 매뉴얼이 되어 있지는 않는 거. 전남도가 AI 매몰지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농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